캐나다 산불이 뿜어낸 초대형 연기 기둥에 갇혔던 미국 동부와 중부 대서양 지역이 사나흘간의 오렌지색 재앙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연기 기둥들이 금요일 오전부터 해안가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워싱턴 DC와 뉴욕시 등이 오렌지색 또는 회색빛의 연기 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기상센터 등 관계당국의 예보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 등의 산불로 생겨난 두 개의 거대한 연기 기둥들이 약간의 바람과 저기압, 일부 지역의 비로 대서양 해안가로 이동하며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당국은 기상예보도를 보면 금요일 오전부터 연기 기둥들이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뉴욕시 등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금요일 밤과 토요일에는 더 약해지고 일요일에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산불이 아직 완전 진화되지 않고 있고 바람의 방향과 풍속, 우천 등에 따라 새로운 연기 기둥이 생기고 역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의 기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 미동부 지역의 산불 연기 매연은 대폭 개선될 게 분명하다고 관계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대기 오염 경보는 코드 레드 이상에서 금요일엔 코드 오렌지나 코드 옐로우까지 내려갔습니다. 코드 옐로우는 보통의 대기 수준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이 지역 대도시들에서는 야외 활동, 운동 경기 등이 정상을 되찾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전역에서 400곳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250곳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 동부 퀘벡에서만 150곳의 대형 산불로 미국 동부와 중부 대서양 지역을 오렌지색과 회색빛의 연기 매연으로 뒤덮게 했습니다. 더욱이 두 개의 거대한 연기 기둥들이 미국 쪽으로 움직이면서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오하이오 밸리와 중서부의 시카고, 미네소타까지 번지겠습니다. 여기에 남쪽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틀란타까지도 연기 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 매연으로 건강경보, 주의보를 받은 미국민들이 1억 1,500만 명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 뉴욕시와 워싱턴 DC 등의 4천만 명은 호흡기 질환자, 심장병 환자, 천식 환자 등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